이항 분포. 이항 분포는 지도 우리가 배우는 지금 다그 공부 지도가 만약에 있다면 우리가 배우는 어디쯤 있는 거냐 하면 세상을 이산 즉셀수 있는 사람들과 연속 셀수 없는 사람들로 나누겠다. 셀수 있다 혹은 셀수 없다. 셀수 없는 것들의 대표로는 이제 소수를 붙일 수 있는 것들, 즉그뭐 키, 몸무게 이런 개념을 셀수 없다라고 보는 거야. 뭐177.8 이런 거 이거 몇 개인지 언제 다셔. 그런 약간 그런 느낌. 돈의 액수 또는 시간 이런 것들이 셀수 없다에 들어가겠고, 셀수 있는 것들은 개수나 횟수 같은 것은 전부 다셀수 있는 것으로 이제 보겠다는 그런 얘기지. 셀수 있는 세상과 셀수 없는 세상이 있고, 셀수 있는 세상에서도 사실은 상황에 따라서 확률을 구하는 방식이 많이 달라지잖아, 실제로. 그래서 그 C, NR, PR, QN-R로 확률 계산을 하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 C, 뭐 N에서 몇개 뽑을 건데, 뭐 X에서 뭐 Y개 나오면 또 Z에서 뭐 R 빼기 Y개가 나와서 뽑는다. 약간 이런 식으로 확률을 계산하던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 대강 느낌 오니? 그래서 그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에 따라서 이름을 다 붙여놨다. 너는 오늘 이름이 이항이라는 그런 상황이야. 그 어떤 상황에 이름을 붙여놓은, 이렇게 이항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상황이 있고, 뭐 포화송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상황도 있고, 베르누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상황도 있고, 또 뭐가 있지? 초기하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상황도 있고, 더 많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 근데 그 중에서 오늘 고등학교 과정에서 뭘 배운다? 이항을 배우고 가자. 이항은 도대체 어떤 상황인데 이런 이름을 붙였니? 이항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딱두 개밖에 없어요. 성공 아니면 실패? 뭐 싹이 돋는다? 아니 싹이 돋지 못한다. 아니면 내가 경기에 이긴다? 경기에 진다? 생각할 때마다 딱두 개씩 경우가 이제 생각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죠.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뭐 그런 이야기가 이제 들어있어요. 오늘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할 계획이야. 가능성이 두 개밖에 없는 상황. 네, 뭐 약간 이런 분위기 기억나지, 그지? 요거는 복습이라 좀 간단하게 그냥 했어. 여긴 좀 생략했고. 기억나면 갑시다. 그래서 이항 분포라는 것은 경우가 두 개밖에 없는 바이 노미얼이라고 이름을 붙일 만한 것이 몇 개? 두 개. 그래서 이항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너가 읽은 말이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지를 보면 돼. 자, 페이지 150쪽에 필수 8번을 한번 읽어볼게. 어떤 주사를 놓았을 때 치유될 확률과 치유가 안될 확률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치유가 될 확률이 또 치유 안될 확률이 각각 있죠? 3분의 1인가? 이건 3분의 2네. 그럼 치료가 되거나 안 되는 상황, 즉 가능성이 딱두 개밖에 없는 상황이네. 이거 우리가 이항이라고 불러도 괜찮을 것 같아. 이항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상황이야. 좋아. 그럼 이항 분포, 즉 그때 쓸수 있는 공식으로 대처하면 되겠다. 그 공식은 C, NR, PR, Q, N-R인데 이때 R의 의미는 성공 횟수. 아니, 그렇게 할까? 성공의 횟수. 성공이란 사실 정해진 건 아니고, 너가 원하는 게 나왔으면, 치료가 되는 게 성공이면 치료되는 횟수, 치료가 안 되는 게 성공이면 치료 안 되는 횟수가 성공에 들어갈 거야. 그렇지 않은 게 이제 여기 Q지, Q. Q는 실패 확률. 그래서 R은 성공 횟수이고, P는 이제 그렇게 될 확률인 거고, Q는 그렇지 못할 확률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고, 좀 난해하면 P 플러스 Q가 1이니까, 그러니까 Q라는 건 사실 이제 1 빼기 P를 말해. 이렇게 얘기해줘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 N은 뭐다? 시행의 횟수. 뭔가를 해봤으면 그 해본 횟수를 N이라고 불러요. N은 뭐다? 시행 횟수라고 얘기해주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가 포인트입니다.
그럼 봅시다. 아유, 내가 왜 너, 아직 뭘 하지도 못했는데. 이항분포 이게 이제 공식 사용법을 지금 설명한 것뿐인데. 아, 네, 또 마음이 급하네요. 네. 치료가 될 확률이 3분의, 그게 성공이라면 PL을 Q라고 놓자. 자, 이제 5명의 환자에게 주사를 놓겠다라는 말이 있어요. 5명의 환자에게 주사를 놓을 거야. 즉, 주사를 5번 놓는 거지. 도전을 5번 하는 거거든. 그 얘기는 다르게 들음 시행 횟수가 오. 5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시행 횟수 얘기 나왔지, 성공 확률 나왔지. 이제 못할 게 없는 거야. 4명 이상의 환자가 치료가 됐으면 좋겠어라고 이제 얘기를 읽었어요. 4명 이상이 치료가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어떡하긴 어떡해. 무조건 N에 4. 4. 아 미안해. 또 N이란다. 5번 시도하는데 4명이 치료가 되거나 5번 시도하는데 5명이 5명. 치료가 되거나 4명 이상이라는 것은 그런 얘기죠. 그럼 성공이 4번, 성공이 얘는 5번. 그럼 실패가 한 한 번. 번, 얘는 실패가 한 번도 없어. 이걸 더하면 4명 이상 치료되는 걸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나요? 이해 갔나요? 그렇네요. 어려운 점 없나요? 네. 자, 한번 더. 이 야구 얘기는 사실 나도 이렇게 스포츠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 용어가 좀 되게 낯설어.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도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미리 얘기할게요. 타율이 2할인 선수가 있습니다. 5번의 타석에서 안타를 2번 이상 친다. 안타가 적어도 두 2번 번. 이상이다. 이렇게 2할이 얘기해요. 0.2인가? 맞아, 맞아. 칠 확률이 0점이다. 칠 확률이 0점. 0점이다. 이런 뜻이고.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치는 게 성공이라면 P가 0.2다를 2. 저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고. 5번의 타석에서 N. 그랬으니까 N이 오다. 이런 뜻이고. 적어도 2번 이상이다 하면 성공 횟수가 2번이거나 3번이거나 4번이거나 4번, 5번. 5번인 거를 한 번씩 다 이제 계산해야 하지. 근데 이게 싫으니까 일단은 뭐 계산하라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했을 거예요. 실패가 3번 있었겠지. 그 밑에도 그렇게 했을 텐데 그게 싫은 거야. 이렇게 다 하다가는 좀 힘들겠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아른 1구에서 그렇지. R은 0과 R은 1을 1 구해서 1에서 빼주고 빼준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마음을 정리하고 계산을 좀 쉽게 하자. 그런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좋겠네요. 괜찮았나요? 그러면 하면 되겠네. 이거 보여줄까 말까? 괜찮을 것 그래, 그러면 같아요. 잠깐 생략하는데 문제 있으면 꼭 알려줘. 계산 절차를 좀 알려줄게. 자세한 계산 보여줄게요. 그 다음 것도 역시 전화를 걸면 세 번에 한 번꼴로 통화 연결이 되지 않는 휴대폰. 그럼 통화 연결이 안될 확률이 3분의 1 되는 게 3분의 2. 그렇게 이제 가는 거야.